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달덩어리 같은 얼굴로 계속 들이대 봤습니다. 가을에는 보름달이잖아요. 돈복이요? 얼굴이. 네. 아? 둥근달, 돈복. 둥근달. 그러니까 가을에는 청고마비? 청고마비. 청고마비. 약간 저 지금 글문 할아버지가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. 빨리빨리 안 나와. 앞에 자만 밖에 안 나와. 아니 근데 그저께 기도 갔을 때, 갔다 왔을 때 저는 악은 양명이구나. 양명 할아버지. 약돌 할아버지. 악돌. 약돌랑 할아버지. 약돌랑 할아버지가 들어왔구나. 그래서 할아버지 요즘에 내가 그 의사 진료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보는 거 보니까 우리 약돌랑 할아버지가 오신 것 같아요. 허준. 허준 줄 알았네 나는. 허주라고 말하는 자, 약도랑 할아버지가 허주라고 들어왔는 줄 알아. 자, 닭띠를 보겠습니다. 닭띠분들은요, 네. 9월달, 10월달쯤에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오. 네, 이분들도 똑같은, 이제 나가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운세는 왠지 열린 것 같아. 29세 개우생을 보겠습니다. 아홉수라 그래도 9월달에는 내가 별로 타격이 없고, 그리고 힘든 것이 없을 것 같아요. 20대. 보통 아홉수들은 안 좋은데 이 아홉수는 9월달에 나쁜 것 같지가 않아. 뭐 구자가 두 개 들어가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29세 개유생들이 만약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내가 뭔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혼은도 지금 작년부터 한 해 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31살쯤이면 이분들은 결혼문이 열립니다. 개유생들은. 그래서 29세 때부터 결혼을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이 사시는 분 결혼식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네네. 이분들이 만약에 결혼할 처자나 결혼할 오빠나 결혼할 뭐 남편이나 뭐 이런 사람을 찍어뒀다면 지금부터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31살 안으로까지는 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뭐 방도 준비해놓고 뭐 가구들도 준비해놓고 이런 거 준비하려면 뭐 3년 내내 그렇게 별로 바쁜 일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? 그리고 9월 달에도 뭐가 비일비재하게 그냥 일어나긴 하는데 그냥 순조롭게 지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개유생들 29세들은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즘엔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참 많이 하는데 요즘에 비어있는 가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요런 것 쪽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하면 좀 한몫 챙기지 않을까 저는 29세 개유생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네요. 두 달밖에 없어요. 아니 배달이 아니라 그거는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 29세 개유생들은 뭔가 추진일을 하게 되면은 그 추진일에 효과가 있겠다는 거. 그러니까 작은 가게를 사서 내가 조금 고쳐가지고 넘긴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버는 게 좀 보이니까 내가 좀 싼 가게를 인수를 해갖고 조금 하다가 넘긴다든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게 500이든 1000이든 조금씩만 받아도 어떻게 1년에 500천 모을 수 없어요. 근데 이런 것 쪽으로 땅 문제나 이런 것 쪽으로 29세 개유생들이 좀 걸리는 게 보입니다. 괜찮은 나이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41세 신유생을 보겠습니다. 41세 신유생들은 이제 막 차고 들어오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뭐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 이게 딱 요 나이거든요 지금.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 거 자손을 근데 자손들을 이상하게 외국으로 보내는 타국으로 보내는 요런 게 보이는데 요즘엔 말로 하자면 타국으로 가는 게 별로 없죠. 그러니까 다 한국에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의 인구가요 너무 없다 그럽니다. 없어요. 그래서 출산율도 너무 저조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줘도 안 난대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있었던데 이상하게 41세 신유생들은 자손복이 별로 없는 게 보입니다. 남편복도 그렇고 자식복도 별로 없는 게 보이는데 만약에 자식복이나 남편복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한다는 거. 근데 이 복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돌파구를 계속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머리도 많이 아픈 게 보이고 가슴에 통증도 느끼는 게 보이니까 41세 이 신유생들은 올해 내가 하반기 쪽으로 생일이 들으신 분들은 건강을 많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뭔가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남한테 피해 끼칠 일이 생기고 내가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조심하고 나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더 오니까 그쵸. 어차피 9월달 운세를 보는 거니까 9월달에는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격이다. 운세가. 그러니까 뭐를 해도
불안하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53세 기후생을 보겠습니다. 자, 이분들은 관제 구설이 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안 끼신 분들은 9월달, 10월달을 조심하셔야 되고, 관제 구설에 엮여서 내 운이 꺾인다. 꺾인다. 그러니까 마지막 나가는 내 운세에서 기후생들은 원래 올해 돈을 벌으셨어야 돼요. 작년 올해 돈을 벌었어야 돼요, 기후생들은. 그리고 내가 좋은 귀인도 만날 수 있고, 좋은 가게터나 만약에 뭘 안 하시는 분들도 뭐가 띠딱 2, 3년 전서부터 이분들은 들썩들썩 하는 나이입니다. 53세 기후생들은. 네.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도 잡을 수가 있고, 새로운 변동도 생길 것 같고,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올해 운세가 꺾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하셨다가 내가 관제 구설에 시비 구설에 이런 게 끼어 있다면 얼른 처리를 하셔가지고, 그리고 상문쌍도 보니까 상문쌀, 동토쌀 막 이런 거 보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하실 생각이 있거나 이사를 하셨다거나 여기에서 좀 많은 탈이 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동토도 좀 잘 잡으시고 어디 아는 데 있으면 부적이라도 갖다 붙이시고 쑥이라도 태우고, 요즘에 인터넷에 푸는 거 많이 나와 있죠.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. 53세 기후생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운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태에서 내가 부정이 끼고 상문이 끼고 막 이렇게 되면은 관제 구설이 꼭 낄 거니까 억울한 누명 쓰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에 65세 정류생을 보겠습니다. 팔자가 늘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. 팔자가 늘어졌다는 건 뭐냐면 굳이 열심히 막 살지 않아도 내가 순순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열심히 대신에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.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한 만큼 대가가 있다. 따따블로 있다? 있다. 그러니까 돈 문제도 그렇고 사람 문제도 그렇고, 65세 정류생 분들은 내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는 돈이 좀 들어오겠다 이렇게. 그러니까 뭐 큰 돈은 보이지가 않고요. 작은 돈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.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, 뭐 가게를 하시든지, 뭐를 내가 돈놀이를 하든지, 뭐 코인을 한다든지, 주식을 한다든지. 자, 여기서 주식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. 주식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영빨로 내리는 달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, 65세 정류생들은요 어차피 큰 돈이 모이면 나갑니다. 나가니까 작은 돈을 자꾸만 모으셔야 됩니다. 개미같이. 그러니까 개미같이 모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오면 필경 여기서 잘못하고 내가 남을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꼭 손해볼 일이 있으니까 야금야금 지처럼 그렇게 야금야금 갉아먹듯이 조금씩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잘 들으셨죠? 그 다음에 77세 을류생을 보겠습니다. 77세 을류생은 이번 달에는 괜찮다고 하나, 9월 달 마지막 말경쯤 되면은, 25일부터 말경쯤 되면은 내가 서서히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태까지 만약에 건강하신 분, 괜찮으신 분, 혹시나 코로나 주사를 안 맞으신 분, 이런 분들은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. 때없는 병이 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감기 몸살이 와도 심하게 오고, 내가 어디가 뭐 다리를 쩔룩거린 거나 무릎팍이 아프거나 이래도 좀 심하게 올 것 같고, 그러니까 병원 신세를 좀 지겠다. 그러니까 77세 을류생들은 50%입니다. 내가 요 고비를 잘 넘기면, 내가 77세를 잘 고비를 넘기면 79세까지 고비가 올 거고, 79세 고비를 잘 넘기면 82세까지 고비가 오니까, 이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건강 체크를 잘 하셔야 될 나이입니다.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79세, 85세, 84세, 82세 막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좀 넘기기가 힘듭니다. 그리고 조금 이런 것 쪽으로 빌지 않고 내가 뭐 아무데나 이사를 갔다거나 내가 조상님한테 도움을 안 줬다거나 풀어주지 않았다거나 내가 동토가 들었거나 상문이 들었거나 하는 사람은 77세부터 운이 꺾입니다. 그래서 78세부터 시시리 아프다가 결국은 79세 때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죠. 그러니까 누구나 다 30대가 됐든 40대, 50대, 60대, 70대가 됐든 7자하고 9자는 꼭 잘 넘기시라는, 이때 3제 들으면 에코입니다. 에코. 그러니까 9세에 3제까지 끼고 내가 달삼제까지 꼈다면 진짜 앵꼬입니다. 앵꼬. 요즘 기름값은 내려갔다고 하는데 앵꼬 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아무튼 77세 을류생 어르신들은 좀 이 나이에 9월달부터 좀
낙상수도 있으니까 많은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. 뭐 개유생 받고 정유생 밖에는 없네요. 그러니까 29세 개유생, 41세 신유생, 53세 기유생, 65세 정유생, 77세 을유생 중에서 29세 개유생과 65세 정유생이 그나마 9월달을 잘 넘기지 않을까. 작은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하니까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작은 것에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9월달에는 이렇게 잘 지내시고 네. 저는 또 10월달에 뵙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